양력 1966년 9월 14일. 66년 9월 14일. 음력은 66년 7월 30일. 7월 30일. 여자고. 풀어줘 보세요. 나오는 대로. 어려워요. 아니, 어려운 건 아닌데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 듣고 기분 나쁘실까 봐. 좋은 공수도 있지만 쓴소리 공수도 있잖아요. 근데 아직 방울 들기 전에 모르겠어요.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았다 요놈 이런데 봐야 될 것 같아요. 볼게요. 뭐가 이렇게 무지막지하다고 그러시는데? 무지막지? 네, 무지막지하다 그래요. 성격도 그렇고. 이분이 뭐, 본인 고집도 세기도 세고요.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도 좀 하시네? 뭐라고 해야 되지? 가까운 분들한테. 싫은 소리를 막 좀 하신다 그러네. 누구예요? 어떤 것 같아요? 그분? 미래라든지 좀.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, 지금 온기로는. 점점점 운기가 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. 점점 하락이다? 네, 한 번에 고비가 있어요. 그때 잘 넘기셔야지 좀 나아지세요. 이분 뭐 큰 고민 있어 보이는데. 아, 그래요? 네, 한 번 이렇게 쑥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. 그 네. 고비 좀 잘 넘기셔야지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, 이분은.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없나요, 혹시? 남자. 뭔 남자? 왜요? 누군데? 누군데? 나 뭘 실수하는 거야? 무서워. 어떡해? 남자 왜요? 남자 왜? 남자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직접 궁합을 보세요. 아, 남자 있어요? 예, 있어요. 그러면 이분이 뭐 추후에 뭐 좋아진다는 건 그런 거 없나요, 혹시? 있어요, 있는데, 네. 이분이 그, 한 번 고비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 고비 때문에 좋은 운기가 명예가 실추된다 그러나?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지 본인 운기 잘 타고 넘어가요. 근데 혹시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? 모르잖아요, 지금.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주잖아요, 계속. 아니. 누군데요? 나 궁금해.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무서워 했던 분. 누구? 그 이재명 씨 와이프. 뭐야? 아, 왜요? 왜 그래요? 나한테 진짜. 저 안 한다니까요. 아니, 정치적 안 해요. 왜 자꾸 이런 거 알려줘.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고 이재명 씨 막 얘기했잖아요. 안 돼. 그 와이프인데 한번 요새 논란이 좀 돼서 한번 봐보려고. 아. 아마 그 남자분은 그 이재명 씨가 아닐까 싶어요. 지금 빠빠하신 겁니까? 아니요. 그쵸. 모르니까. 저 이재명 씨 사주 지금 생년월일도 모르고요. 모르기 때문에 넣어봐야 알아요. 그래서 아니, 어쨌든 결혼을 하셨으니까 남자분이 보였던 건 맞잖아요. 네, 그럴 거예요. 알겠어요. 네.